오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브래피 전문가님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전문가님 오늘은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네, 오늘 공략주는 석담 글로벌입니다. 이 회사는 2017년 설립된 화장품 전문 유통업체고요. 주로 중국 이커머스 1사 벤더로서 상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. 또한 미국, 유럽 등 글로벌 판매망을 확장해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미용도구, 건강기능식품 등 상품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. 유통 부분의 가파른 성장과 신사업 기대감까지 갖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. 올 하반기 매출액은 1200억, 전년 동기 124% 증가, 영업이익도 121% 증가, 영업이익률도 5.1% 증가했습니다. 이 회사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일단은 매출 비중이 올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의 京东.com이 85%입니다.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화장품 쪽도 매출 비중이 2020년대에는 91%였습니다. 하지만 지금 상품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올 상반기 기준으로 비중이 60%까지 축소된 부분이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자체 직구몰 바이슈코를 운영하고 있죠. 자체 직구몰로 가맹 결제, 광고, 수수료 등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면세점, 그리고 로드샵, 채널 등까지 진출해 종합 직구몰로 성장시킬 계획을 가진 부분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이라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고 있죠. 그 점도 기대감을 좀 주고 있는데요.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 등 7개 항공사의 새로 추가된 중국 노선을 일단 보면은 중국 도착 기준으로 운항 노선을 주 15회에서 17회 추가해 총 32회 운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. 또한 중국과 상호 협력 조항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 횟수도 기존 32회에서 2배인 64회로 증가될 부분도 상당히 주가 상승에 큰 기대감을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차트를 보면 일단은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.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 어제 터진 부분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올 6월에 상장해서 저점 대비 3배 가까이 급등하고 다시 저점 찍고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고가 근처까지는 갈 수 있으리라고 보이고요. 앞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만큼 장기로 봐도 되겠지만 증시가 좀 불안한 만큼 일단 단기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급등 후 지지가 된 부분을 기준으로 손절가 9,100원, 목표가 15,000원으로 잡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화장품과 미용도구 등의 전문 유통업체 이 청담 글로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. 전문가님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